우선 설명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추가로 좀 정리한 것들을 이야기 좀 드릴게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 스트럭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에는 데이터 스트럭처에서 다 갈리거든요. 네. 제가 막 컴퓨테이션 디자인 스페셜리스트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데이터 스트럭처를 못 만드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데이터 스트럭처는 사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알고리즘을 풀든 디자인 뭘 하든 뭐 인공지능 뭘 만들든 그냥 라이브러리에 의존해가지고 그냥 사용하는 수준에서 그 궤도를 넘어갈 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데이터 스트럭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저희 코딩 시범 보거나 뭐 이럴 때다 데이터 스트럭처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알고리즘 짜는 것도 데이터 스트럭처 만들고 접근해가지고 데이터들을 업데이트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스트럭처는 사실 뒤로 갈수록 제일 중요하고 가장 근본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사실 그라스호퍼에는 크게 세 개의 데이터 구조가 있죠. 그러니까 아이템이 있고 리스트가 있고 트리가 있는데 이게 좀더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이미 파이썬을 공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게 있으면 그 기준을 확장해서 공부하면 좀더 편하기 때문에 갑자기 뭐 아이템이 나오고 리스트가 나오고 트리가 나오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변하지 않는 기준에다가 기준을 잡고 공부를 해라. 우리가 이미 파이썬에서 variable 배웠죠. 아이템 배웠잖아요. 변수 하나 배웠잖아요. 그게 아이템이랑 그 매치가 돼요. 네, 결국 아이템이랑 똑같은 이야기로 보면 돼요. 그리고 리스트도 마찬가지죠. 어리로 보면 돼요. 파이썬에서 리스트 얘기죠. 레인지를 해가지고 만든다던가. 그 어리라고도 이야기하고 리스트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약간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리랑 리스트의 차이. 좀더 로우 레벨로 들어가면은 뭐 어떻게 돼 있고 접근이 뭐가 빠르고 뭐 스케일러블 하고 막 이런 것들 디테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리스트에 대응한다는 거죠. 그리고 트리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리스트 오브 리스트야. 그러니까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벡터로 숫자가 쭉 연결된 n번째 연결된 하나의 그 숫자들의 집합이잖아요. 근데 이제 매트릭스 하게 되면은 쉽게 설명하면은 저걸 떠오르면 되겠죠. 그 뭐야? 엑셀 시트. 예. 엑셀 시트를 떠오르면은 돼요. 그래서 투 디멘셔널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칸들이 있고 거기에 숫자를 집어넣는 거죠. 그다음에 3차원으로 우리가 그 디멘전을 만들게 되면은 뭐 복셀, 그다음에 뭐 텐서 이런 식으로 계속 디멘전을 높여 나가거든요. 결국 이런 데이터 스트럭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형 데이터 스트럭처라 그래요. 그러니까 데이터 스트럭처, 정형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이거랑 같은 게 이제 세미 스트럭처드 데이터, 스트럭처드 데이터, 언스트럭처드 데이터라고 세 가지가 크게 나눠져요. 여러분이 데이터 스트럭처 좀 공부를 해보시면, 리서치를 해보면, 이게 지금 그 스트럭처드 데이터라는 거지. 정형 데이터. 딱 구조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라스호퍼에서 지원되는 거는 사실 조금 이 한계가 좀 있죠. 예. 일단, 왜냐면 세 개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까지 본게그 스트럭처드 데이터라고 보면은 그 다음 버전이 다음이라기보다도 좀 다른 거죠. 모양새가. 그게 이제 세미 스트럭처드 데이터인데 그게 우리가 배웠던 클래스 같은 거예요. 클래스. 아니면 JSON, XML. 이런 데이터 스트럭처들이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엑셀 같은 걸 상상을 하면 안 되고 제가 말로만 설명하기 좀 힘들긴 한데 여러분들 JSON 데이터라고 해 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 보세요. 그러면은 중괄호를 열어 가지고 키랑 밸류가 태어로 들어가 있을까? 마치 파이썬의 딕셔너리 같은 데이터 스트럭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정형화와 비정형화 사이에 있는 세미 스트럭처드 데이터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사람이라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들 때 키라는 아이템이 하나 들어가겠죠. 베리어블이. 그다음에 height, 뭐 width는 아니고 height 들어가고, weight 들어가고, 이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그 안에 주소도 집어넣을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리스트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이라는 데이터 스트럭처 안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뭐 아이템도 집어넣고 리스트도 집어넣고 트리도 집어넣고 해가지고 패키지를 하는 거야. 말 그대로 약간 세미 스트럭처한 데이터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라스호퍼에서 어떻게 구현하냐라고 봤을 경우에 하나의 데이터로 구현할 수는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해야 돼. 예를 들면은 리스트. 여러분들이 지금 그라스호퍼로 그 데피니션 만들게 되면은 컴포넌트들이 막 나오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인풋이 몇개 있고 아웃풋이 몇개 있다고 친다면은 여기는 뭐 리스트로 나오고 여기는 뭐 아이템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 다른 리스트로도 나오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라스호퍼 파일 안에는 그 수많은 배리어 컴포넌트들이 다 세미 스트럭처드 데이터가 된 거야. 이 자체가.
그라스호퍼 데피니션 자체가 세미 스트럭처 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라스호퍼 인풋 자체도 그라스호퍼 컴포넌트 자체도 인풋이 들어가잖아요. 데이터 스트럭처거든요. 아웃풋 나오잖아요. 데이터 스트럭처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모여 있잖아요. 모여 있는 릴레이션십이 다 데이터 스트럭처거든요. 사실은 이거 깊게 이제 공부해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마지막 데이터 스트럭처 같은 경우는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언스트럭처드 데이터. 그거 텍스트 데이터거든요. 뭐 트위터라든지 우리가 흔히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사실 언스트럭처드 데이터예요. 이거 결국에는 이제 문자로 변환할 수 있겠죠. 문자는 숫자로 변환이 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제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들어보면은 벡터를 우리가 그라스호퍼로 그라스호퍼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이템 3개 있으면 되겠죠. X, Y, Z. 그렇죠? 제가 리스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벡터를.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그냥 3개짜리를 하나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다음에 인덱스 0, 1, 2 이렇게 해서 들어가겠죠. 여러분들이 파이썬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죠? 그다음에 트리로 해도 되겠죠. 트리로 했을 경우에는 약간 오히려 더 복잡할 수도 있겠지. 여기 보면 0번째, 1번째, 2번째 각각 아이템이 하나씩 들어가면 가 있으면 그것도 볼수 있겠죠. 어쨌든 세 개의 데이터를 어떤 형식으로 내가 다룰 거냐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걸 클래스로 만들어 보자. 그 클래스. 예를 들면 딕셔너리, 파이썬 딕셔너리 같은 경우 벡터라는 게 하나 있고 거기에 x라는 variable이 있겠죠. y라는 variable이 있고 y 그다음에 z라는 variable이 있고 각각의 아이템으로 볼수 있겠죠. 걔네들 숫자를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어쨌든 세 개의 정보를 갖고 있는 거잖아.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얘기한 벡터는 공간에 뿌려지는 점을 일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제로 깎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같은 문제를 기술하더라도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네.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셨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학습을 하지만 결국 이거 갖고 뭔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뭔가 해야 되잖아. 예. 네. 그러려면은 현상에 있는 것들을 데이터화 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별히 리서치, 뭐 석박사를 하실 경우에 리서치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게 이제 퀄리피케이션 하는 리서치냐, 퀀티피케이션 하는 리서치냐. 그러니까 질을 다루는 것과 양을 다루는 걸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데이터들을 이제 딱 봤을 경우에, 아, 얘네들은 뭐 뉴머릭 데이터가 있고, 뉴머릭은 숫자 데이터죠. 그 다음에 이제 카테고리컬 데이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문자 같은 것들, 컬러 이런 거 되겠죠. 어떤 차등이 없는 거야. 거기 안에서도 뭐 컨티뉴스 데이터, 뭐 디스크리트 데이터, 오디널 데이터, 노미널 데이터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들이 나와. 그러면 이 데이터 타입들을 어떻게 오거나이즈 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드는 전략들이야.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공부하실 때마다 돌아와서 한 번씩 보세요.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큰 지도를 여러분한테 그려드리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프로그램 배우고 야 이건 이거래 저건 저거래 이걸 넘어서 큰 지도를 그려드렸고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성으로 내 니즈에 맞춰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아까 처음에 했던 것들 리핏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미 익숙한 변하지 않는 그 지식의 갈고리를 걸어서 하라고. 그래서 아이템 리스트 트리 이걸 기준으로 공부하지 말고 variable, array 그다음에 매트릭스 거기서 확장시키세요. 물론 약간씩 다르긴 해요. 로우 레벨로 들어가면.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야지 헷갈리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학습할 수 있고 나중에 뭐 C#이라든지 자바라든지 뭐그 타입스크립트라든지 러스터 이런 언어들 공부할 때도 헷갈리지 않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트리 같은 경우에는 그 그라스호퍼에만 있는 데이터 스트럭처 때문에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여기 관련돼서 질문 있으세요?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듣고 있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좀 약간 추가해서 좀그 아이디어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벡터는 사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거예요. 사실 벡터는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에서 이렇게 상상해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렵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이 벡터를 공부할 때 사실 그라스호퍼 컴포넌트를 갖고 공부하는 거는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왜냐면 이거 데이빗 그분께서 이제 이해하신 대로 컴포넌트 만들어 놓은 거고 API를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야.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사실 이게 리니어 알지브라를 공부하면 거기는 그대로 그 내용이거든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어디든 적용할 수 있어요. 그 개념을 알면 파이썬으로 그냥 하면 될 거고 C# 뭐 언어가 바뀌던 그라스호퍼든 뭐든 그 이제 어떤 형태로 껍데기가 바뀌는 그 내용적 측면은 안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는 게좀더 좋다, 벡터는. 왜냐면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또세 개, 그러니까 물론 n 디멘셔널한 리스트를 우선 벡터로 보죠. 예, 네, 그렇잖아요. 꼭세 개가 있어야지 벡터는 아니에요.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머신러닝 하다 보면은 n 디멘셔널한 데이터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다 벡터예요. 벡터라이즈 시킨다 그래요, 그거를. 예. 두 개도 벡터예요. 어떤 의미를 보면. 그렇죠? XY. 그러니까 여러분들 프론트엔드라든지 2D를 할 때는 XY만 갖고 하거든요. XY 벡터만 갖고 하는 거죠. 그리고 컬러도 벡터 데이터 스트럭처 쓸수 있겠죠. RGB 있잖아요. 세 개잖아. 그렇죠? 그리고 알파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네 가지 디멘전이 되는 거죠. 로테이션 같은 거할 경우는 좀그네 가지 벡터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데이터 스트럭처가 거기 문제에 맞게끔 그냥 정보를 담고 있는 거야. 그럼 뭐냐?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대한 의미인 거예요. 그 데이터를. 그렇죠? 리스트가 있어. 이거를 첫 번째 거는 X로 보자. 두 번째 거는 Y로 보자. 그다음에 세 번째 거를 Z로 보자. 혹은 RGB 컬러로 보자. 해가지고 이걸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해석하는 방법들은 소프트웨어에 의존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적 원론들 있잖아요. 리니어 알지브라의 관점을 두고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쉽다. 그래서 지금 이게 벡터가 좀 헷갈리면 이렇게 좀 봐보면 좋아요. 어떻게 보냐면 이 벡터 데이터 스트럭처가 좀 헷갈리면 2D로 보세요. 2D도 어렵다면 1D로 봐요. 1D. 아까 얘기했잖아. 포인트에서 포인트를 빼면 뭐가 나오냐면 거리가 나와요. 근데 거리를 어떤 형식으로 기술하냐? 벡터 형식으로 기술하죠. X는 몇만큼, Y는 몇만큼, Z는 몇만큼. 이게 헷갈리면 그냥 2D로 봐. 이것도 어렵다? 1D로 봐요. 1D. 1D에서 항상 기준점을 잡고 거기서 좌측으로 몇, 예를 들면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3의 벡터를 갖고 있어. 그럼 벡터는 항상 중심을 0,0,0으로 봐요. 무조건. 예. 그래서 내가 특정 포인트를 그 벡터만큼 옮기려고 그러면은 그 포인트가 갖고 있는 그 위치를 0,0으로 옮긴 다음에 벡터를 어플라이하고 다시 원래 자리로 옮겨놔야 돼요. 아니면 반대로 되거나. 어쨌든 벡터는 무조건 0,0,0부터 기준을 시작하고 하는 거거든요. 포인트는 그 숫자 자체가 그 위치를 레프레젠테이션하고 하고 있는 거고, 도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요약을 좀 하면은 디멘전이 많아서 어려우면 디멘전을 낮추자. 1D 혹은 2D로. 1D로 낮춰도 좋고. 그 다음에 얘를 방향으로 볼 거냐? 그건 항상 기준을 통해서 볼 거야. 그럼 벡터로 해석하는 거고. 그냥 그 위치 그 자체로 리터럴리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할 거냐? 그러면 이걸 포인트로 볼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래프소프트에서도 이제 우리가 데이터 스트럭처 캐스트 하잖아. 그 캐스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뭐야? 인티저 넘버를 플러스를 더블로 이런 형식으로 하죠. 그런 것처럼 벡터를 그 포인트로 캐스트할 수 있고 포인트를 벡터로 캐스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같은 곱하기 연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 리니어 알지브라에 맞춰가지고 그냥 뭐 벡터에서 벡터끼리 연산된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포인트에서 벡터 연산 결과가 나온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려우면 분해하세요. 나누세요. 차원을 축소해가지고 나누고 그 다음에 사실 그 예를 들면은 아까 제가 컬러로 확장시켰잖아요. 근데 이거 사람으로 확장시켜봐. 첫 번째 디멘전은 키, 두 번째 디멘전은 그 Y축에 해당되는 거는 몸무게, 뭐세 번째는 예를 들면 뭐 학력상, 네 번째는 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이걸 다 숫자로 바꿔놓는 거야. 그다음에 뭐 마지막은 내 이름, 혹은 또내 전공 이렇게 하고 데이터들을 쭉 나열해놓고 이 트렌드를 찾아내는 게 어떻게 보면 머신러닝이거든요. 거기서 똑같은 이런 계산법들이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데이터 스트럭처고 데이터 스트럭처 안에 어떻게 데이터를 집어넣을 거고 얘도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까지. 좀 틀을 좀 잡아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있으세요? 여기까지. 저 하나만 여쭤보면, 혹시 그 N디멘션으로 가게 되면 이게 시각적으로 표현이 가능한가요? 왜냐면 저희가 라인을 쓸 때는 XYZ만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되면은 그걸 어떻게 시각화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굳이 시각화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만약에 시각화를 한다면 차원을, 디멘전을 줄이는 그러니까 디멘전 그러니까 축소를 할 수가 있고, 이게 우리가 흔히 쓰는 걸로는 쉽게 보면 다섯 개, 여섯 개까지는 차원이 가능하거든요. X, Y, Z, 그다음 컬러 집어넣고요. 그다음 사이즈 집어넣고, 쉐입 집어넣고. 그런 식으로도 한 여섯 개 디멘전을 했잖아요. 물론 3차원에서는 좀 다르게 프로젝션이 되겠지만. 이게 굳이 이거를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지금 라이노 화면 뷰포인트가 보이면 지금 이게 3차원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타임이 들어가면 타임을 4차원으로 치환할 수도 있고 컬러를 5차원으로 치환할 수도 있고 이렇긴 한데 이게 비주얼라이제이션 시키는 것 자체는 어떤 의미로 보면 약간 그뭐 하면 하겠지만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에 맞춰서 하는 게좀더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방법은 되게 다양해요. N디멘전을 다루는 방법들은 이미 뭐
데이터 과학이라든지 뭐 CS라든지 여러 통계 쪽이나 이런 쪽에서 뭐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냥 그것들을 가졌다가 이제 우리는 활용을 하면 되는 거죠. 문제는 데이터 스트럭처 어떻게 짜고 벡터, 컬러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커스텀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고, 동준님께서는 특별히 이제 벡터 계산이 되는 것들을, 포인트 계산이 되는 것들을 그 룰들을 그라스퍼 컴포넌트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해주신 거다라고 이제 보면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네. 좀 추가 아이디어 좀 드릴게요. 일단은 설명 너무 깔끔하게 잘 해주셨고, 그다음에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되게 준비 많이 하셨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되게 열심히 해주셨고, 좀 코멘트를 좀 드리면은, 우리가 전에 아까 최초에 우리가 뭘 배웠죠? 우리가 그 아이템이나든지 리스트, 트리 가지고 결국 데이터 스트럭처를 갖고 숫자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기술하냐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있었고, 결국 우리가 쓸 수 있는 프리미티브 데이터 스트럭처로서는 예를 들면 벡터, 컬러 뭐 이런 데이터 스트럭처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 배웠고 벡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들. 그라스퍼를 떠나가지고 라인은 도대체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가 필요할까? 폴리라인은 과연 어떤 게 필요할까? 폴리곤은, 렉탱글은, 서클은, 커브는, 인터폴레이션 커브는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가 필요할까? 서피스는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가 필요하고 어떤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을까? 이런 데이터의 생태계가 그려지겠죠, 여러분들? 이거가 잡혀있으면 어느 플랫폼에 갔던, 어느 코딩 언어를 잡던, 어느 소프트웨어를 잡던 간에 이것만 찾아내면 여러분들 그 게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기존 논리지를 갖고 마구마구 어플라이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쉽게 한번 우리 가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인 하면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가 필요할까요? 두 개의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두 개의 아이템. 혹은 리스트로 묶을 수도 있겠죠. 예. 아니면은 우리가 커스터마 시키게 되면은 세미 스트럭처드 데이터로 하게 되면은 라인이라는 게 있고 첫 번째 점 끝점이 있겠죠. 그렇죠? P0 뭐 P1 해 가지고 두 개를 연결하면 라인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폴리 라인 뭐가 있을까? 리스트 하나 있으면 되겠죠. 거기다 라인을 막 담으면, 아니 포인트를 막 담으면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트에다가 포인트를 막 집어넣으면 우리 이걸 뭘로 해석할 수 있다? 폴리 라인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폴리곤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데이터 스트럭처에서. 앞에 거와 뒤에 거를 연결해버리면 되겠죠. 닫혀있는 폴리곤 다 닫혀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점을 다섯 개를 달았어. 이렇게 리스트 한 개가 넣었어. 그 다음에 첫 번째 거가 마지막 거를 연결을 다시 하는 거지. 그러면 라인이 되겠죠. 서클은 뭘까요? 서클 데이터 스트럭처는 뭐가 필요할까요? 중심점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요? 반지름. 예, 라인에서 보면 점 두 개 갖고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어쨌든 라인의 기술함에 있어서 데이터 스트럭처만 한번 이야기해보자는지. 그리고 커브는 어떻게 할까요? 라인에 있는 커브 어떻게 기술할까요? 라인의 커브는 정말 간단해요. 폴리 라인에서 이 폴리 라인들의 각각의 점들을 어떻게 보관할 건지에 대한 디그리를 넣어주면 그 라인 옷 업스 엔진이 알아서 포인트를 만들어주죠. 아니, 커브를 만들어주죠. 이것도 사실 미분에서 들어가면 그냥 짜끔짜끔한 라인들이거든요. 그러면 대충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데이터 스트럭처 그려지죠. 근데 결국 라인은 뭐냐면 다 하나의 디멘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원 디멘전. 예. 그래서 이걸 그냥 T 밸류라고 봐요. 예. T 값으로 봐요. 그냥 일반적으로. 예. 그러면은 이거를 2차원으로 넘어가자고. 아까 얘기했죠. 서피스라고. 예. 그럼 서피스 같은 경우도 사실 2차원이기 때문에 2차원 좌표값 우리가 알고 있죠. UV라는 2차원 좌표값 쓰죠. UV. 3차원은 XYZ로 리프레젠테이션 하고. 그러니까 포인트가 있다고 친다면 이 포인트가 3차원 공간상에 어디 위치해 있니라고 물어봤을 때 XYZ 여기에 위치해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동시에 그럼 이 커브, 그러니까 이 서피스에서 어디 위치하고 있니라고 물어봤을 때 아, U방향에 몇 V방향에 몇에 위치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거기에 라인이 있다고 친다면 T밸류, 그러니까 이 커브의 T밸류 0.5 노멀라이즈 됐다면 0.5가 중심점이겠죠? 예? 아니면 0부터 뭐, 아까 뭐 150 몇까지 나왔다고 친다면, 그 아무나 숫자를 찍었을 경우에 어쨌든 간에 T밸류에 그 포인트가 위치해 있다고 프로젝션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예. 지금 제가 라인 API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제가 여러분들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서피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뭐냐면 포인트들의 집합이에요. 그리고 이 포인트들을 어떻게 연결할까? 그러니까
커브 같은 경우도 디그리를 넣어주면 넙스 엔진이 커브를 인터폴레이션 하듯 포인트 그리드가 있으면 그거를 넙스 엔진이 그 저걸로 해요. 그 넙스 커브를 만들어준단 말이야. 예, 그건 뭐 비스플라인 좀 공부해보시면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예, 어렵지 않아요. 제가 그 예전에 그 디지털 피처스에서 워크샵 유니티 갖고 했을 때 제가 그 티스플라인 관련된 것들 제가 유니티에서 했거든요. 시작 가지고 필요하시면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뭐냐? 다 포인트예요. 사실 다 포인트고 포인트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화면을 어떻게 뿌릴 거냐. 예를 들면 내가 넙스 커브를 자꾸 밀고 당긴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그 포인트를 밀고 당긴 거고 거기 안에서 포인트들을 어떻게 보관할 거냐에 대해서 서피스가 아웃 바이프로덕트로 나온 거지. 메쉬도 똑같아요. 메쉬는 뭐가 있냐면 정점들이 있겠죠. X, Y, Z 갖고 있는 정점들이 있고 커넥티비티가 있어요. 아까 우리 그 동준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각형을 만들고 그걸 익스트루전 했을 때 그 위에가 이제 뻥 뚫려 있고 어쩔 때는 탭으로 닫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뭘로 기술되냐면 커넥티비티로 기술돼요. 내부 단에서는. 그렇잖아. 포인트 8개가 있겠다. 밑에 4개, 위에 4개. 그럼 각각을 어떻게 연결해서 면을 만들 거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지. 데이터 스트럭처만 놓고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시 서피스로 넘어갔을 경우에도 지금 제가 적어놓고 빼먹었는데 아이소트림이라든지 디바이디드 서피스라든지 이것도 결국에는 뒷단에선 다 벡터 칼큘레이션이잖아요. 다. 진짜 100% 다 벡터예요. 다 벡터 칼큘레이션이 일어나고 그게 커브에서 그냥 프로젝션 되는 거고 면에서 프로젝션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메쉬 단에서 이제 그게 보여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벡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2차원, 1차원 같은 경우에 T밸류, 2차원은 UV밸류, 그죠? 3차원 같은 XYZ밸류로 해가지고 각각 공간에 어떻게 프로젝션 시키고 아까 뭐 노말라이즈 시킨다 그랬죠? 벡터 같은 경우도 0부터 1까지 어떤 넘버가 나오든 UV값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리파라메터라이즈 시켰고 서피스도 어떤 그 만들 때 고유의 값을 갖지만 0부터 1까지 줄였죠. 이거 어떻게 보면 다 그러니까 리맵을 시키는 거거든요. 공간상에. 그러니까 도메인 같은 거가 그러니까 처음과 끝점을 줌으로써 공간상의 어떤 제한을 스페이스를 두는 거야. 예. 그리고 프로젝션 하는 거고. 이런 큰 개념들만 이해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벡터 데이터를 어떻게 커브 데이터 스트럭처로 바꾸고 커브 데이터 스트럭처가 어떻게 서피스 데이터 스트럭처로 메쉬 데이터 스트럭처로 메쉬 데이터 스트럭처로 갔을 경우에는 파생할 수 있는 데이터들은 무엇이며 이것들이 다시 2D 데이터 스트럭처로 프로젝션 됐을 때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고 어떤 데이터가 나오고 어떤 공간이고 이러한 생태계를 여러분들이 잡아놓으면은 이게 지금 라인을 통해서 잡는데 그라스호퍼 같은 경우도 보면 보입니다. 마야 보면 보입니다. 3ds Max 다 똑같아요.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여러분들 심지어는 여러분들 디자인 프로블럼에 맞는 CAD 시스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단계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가면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죠. 이게 하나 배우면 그 다음날 까먹어. 그 다음날 까먹어. 이게 연결고리가 없어서 그래요. 전체적인 맵을 딱 그려놓고 전체적인 퍼즐에서 아 내가 오늘 여기 저기 그 연결성들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시간이 지나도 조금 더 기억하기 편하고 새로운 것들이 나와도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그렇게 이제 쉽게 학습할 수 있는 거죠. 예. 네. 이해가 되시나요? 데이터 스트럭처 제일 중요해요. 진짜 데이터 스트럭처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90% 이상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그 요약해주시고 컴포넌트 정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